어떤 식으로 울었을까? 어떤 식으로 소리치고 어떤 식으로 꽁이 있었을까?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는 건 이미 호의를 가졌다는 증거. 눈만 큰 아이였을까? 아마 맹한 아이였을걸? 바스락 바퀴벌레, 눈치 없는 벌레인가? 미소 지으며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호의 이상의 감정이 생긴 증거. 그때도 그랬다. 수염 건너로 나는 보았다. 꾸정목이 닮은 어린 시절의 얼굴을. 그때도 그랬다. 몽롱한 노파의 끝없는 말을 나는 듣고 있었다. 어린 시절의 찢어지는 사투리를.